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나의 현주소 찾기 다섯 번째 성결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나의 현주소 찾기 8단계를 나가는 과정 중에 다른 주제들이 많이 이렇게 동영상이 올라가게 돼서 이 성결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너무 늦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성결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기대 단계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실리적인 그리스도인, 정신적인 그리스도인,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이 네 단계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네 가지 모든 성품이 은혜의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 그 주님의 진리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들어와서 주님을 알기는 아는데 진정한 그 그리스도인 그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세상과 교회의 그 경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육신적이고 또 실리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은혜를 넘어서서 진리를 대면해야 할 때가 옵니다.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대로 살며 성경의 진리 안에서 자아가 죽고 자유함을 누려야 할 때가 오죠. 보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이 진리의 단계에서 저는 성결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렇게 두 파트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결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그리스도인,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엑소더스 출애굽으로 비교한다면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짐을 받은 그런 성결한 그리스도인과 그다음에 그 떡을 먹고 출애굽을 하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성결함을 받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떡은 그 떡을 먹고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단계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규정을 했는데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한테 순종할 때 정말 우리가 자유를 느끼게 되죠. 또 성결한 그리스도인은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자유, 성결과 순종, 이 진리에 이렇게 두 양면성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결한 그리스도인을 외적 성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내적 성결, 그래서 성막으로 본다면 물두멍과 그 성소, 물두멍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단계를 저는 진리의 단계의 그리스도인으로 보았습니다. 기대 단계에서 진리의 단계로 성장한 사람들은요, 성경의 진리를 우선 깨닫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만일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란 무엇일까라고 정의할 때 여기에서 주님께서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면서 부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부에 대한 그 중요한 비밀을 깨닫는 진리입니다. 부부가 남녀가 합쳐서 그냥 결혼해서 그냥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깨닫는 단계, 보다 성숙한 단계, 그렇게 진리의 단계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단순히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좀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부부를 세우시고 결혼을 하게 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단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선 성결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은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욥기 42장 5장 6절에도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우리는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더 많은 죄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주님 앞에 놀라운 그 진리 앞에 서게 됐을 때내몸 온통 내 몸이 죄로 가득 찼다는 걸 깨달았고 마치 내 혈관 속에 구더기가 죄라는 구더기가 끼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그 구더기가 끼어 있는 환상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깨끗한 사람 그랬는데 바로 주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애통하게 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어떤 입구라고 한다면 우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내 죄에 대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애통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고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단계, 바로 죄에 대해서 아주 슬퍼하게 되는 그 단계가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단계입니다. 제가 이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단계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눈과 귀와 입을 이렇게 성결하게 그렇게 훈련받았을 때 제일 싫은 것이 더럽고 부패한 것들이 아주 싫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어디 제가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교회에 대한 뭐 비판도 하고 목사님에 대한 비판도 하고 그러면서 뭐 세상적으로 막 무엇도 마시고 막 이러면서 있는데 정말 제가 싫어졌습니다. 정말 말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냥 막 시끄럽고 그런 얘기하고 더럽고 이래도 그냥 남의 얘기처럼 지나갔는데 제가 성결해지면 성결해지고 죄에 대해서도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그 더럽고 부패한 것들이 옆에 있을 때 아주 실질적으로 싫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성결한 마음을 우리가 품기 시작하자 그 주위가 비교해서 너무너무 더럽고 추하고 참담하고 이런 것을 느끼면서 아주 싫어지게 되더라고요. 정말 싫어져서 아주 귀를 막고 싶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요, 더럽고 부패한 것들과 교제를 단절한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도 단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걸안 하겠다 하고 단절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문을 보는 것을 끊고, 그리고 테레비를 보는 것을 끊고 오랫동안 생활했습니다. 제가 보는 것에 눈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의지적으로 이런 교제를 단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또한 그렇게 너는 나신일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랫동안 제가 신문도 안 보고 테레비도 안 보는 어떤 이런 인터넷 금욕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그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죠. 애굽의 생활을 단절하고 광야에서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째, 몸에 할례를 받아라. 그 다음에 시간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제물은 십일조를 드려라. 이런 부분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엑소더스 시켜서 광야에 데리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그들을 성결한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애굽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애굽을 향했던 그 몸과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성결을 요구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이 구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내 몸, 내 마음대로 못해,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못해, 내 재산, 내 마음대로 못해 하는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네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세 가지 성결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세 가지는요,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습니다. 내 거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생각하게 돼요. 몸, 우리가 참 다루기 힘들죠. 시간, 또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게으르게 되죠. 그리고 물질, 이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인색하게 되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욕심이 있고,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이세 가지만 우리가 성결하면, 구분하면, 우리는 다른 것은 다 하나님에게 주권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성별을 주님이 광야 시대 때, 애숙하셨는데, 그거는 바로 애굽의 생활에서 모든 애굽의 때를 다 벗겨내라. 그래서 주님은 이세 가지를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라고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소유하셔야 거룩해지고 성결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 죄와 분리되어 있어서 거룩 자체이고요. 우리는 이 거룩이 우리의 품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정결해지고 성결해질 수는 있지만 거룩해지진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우리가 주님의 것이요. 시간도 주님의 것이요. 재물도 주님의 것이요. 라고 우리가 주님께 그 소유권을 드리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리 몸도 시간도 재물도 동시에 같이 거룩해지고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순간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이 그 물질과 시간과 몸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자동적으로 그것들이 거룩해져서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성결을 얘기하고 또 우리 다음에 가서는 순종의 그리스도인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세 가지가 형식적이다. 뭐 이런 것이 있어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수 있냐? 난 그러지 않아도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성별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릇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순종이라는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틀이 없으면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외부적인 성별이 없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더 심각하게 순종하면서 어려운 그 국면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는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는 주님을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외부적으로 성결해야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이것이 미니멈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몸을 할례받고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고 그리고 시간을 성별하는 것 이것이 아주 완전히 마지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을 담기 위한 그 입문입니다. 문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위한 최소한 그 조건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순종을 담기 위한 어떤 틀, 그리고 그 틀이 있어야 무엇인가 담잖아요. 그 최소한의 그 외부적인 틀이 이세 가지를 성별하는 것이 그 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예배 의식이 필요하냐? 뭐 결혼 의식이 뭐 필요하냐? 이러면서 그냥 우리가 결혼해야 하면 어떻고, 뭐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면 어떻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형식이 있을 때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 틀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세 가지의 성별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나가기 위한 형식적인 틀이지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은 몸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어떤 그 은밀한 부분을 할례를 받게 했는데 사실 그 장소가 제일 지저분한 장소입니다. 거기만 깨끗하면 다른 데가 다 깨끗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곳에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그볼수 있는 장소에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생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다고 합니다. 자, 몸에 할례, 그러면 거기만 할례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곳에만 그 은밀한, 남자의 그 은밀한 부분만 할례를 받는다고 우리가 몸을 할례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말하는 것, 마음, 생각, 모든 것을 할례 받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보고 듣는 것에 할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눈의 할례 그리고 귀의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몸의 성별이 아주 어려운 이유는 보고 듣고 하는 것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성별해야 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보는 것, 험담을 듣는 것도 아주 의지적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 말도 마음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성결의 단계가 어려운 이유가 보고 듣는 것이 성화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깊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할례, 그러니까 이것을 잘 제가 거룩하게 생활했던 때는 바로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저절로 되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그 바다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한다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말은 주님이 말씀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백성들도 말의 백성입니다. 그 말에는 힘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는데 그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믿음의 상태 모든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성결한 그리스도인은 언어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음란한 말, 농담, 비탐, 비판, 험담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말, 온유와 겸손의 말, 참되고 진실하며 경건한 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진실된 말로서 덕을 세우게 돼서 이것은 바로 말의 할례입니다. 우리가 말의 할례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말을 성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그 말을 우리가 성별한다고 하지만 먼저 있어야 될게 사실 마음과 생각의 성별이죠. 만불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 너무 부패해요.
그리고 생각도 너무 부패해요. 왜냐하면 이 생각과 마음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우리가 정말 더럽고 음란하고 부패한 그런 생각의 운동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부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결한 그리스도인은요, 마음과 생각을 성별하고, 제가 이 성결의 훈련을 받을 때는요, 무의식까지 하나님 성결하게, 순결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밤에 꿈에 보면 어떤 때는 음란한 꿈도 꾸고, 뭐 내가 생각지도 않은 정말 지저분한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럴 때 저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무의식 속에 잠겨 있는 이 더러운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이런 것들까지도 성별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그 광야 생활에서 물질을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일조를 드리라고 그때 명령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십일조만 드리면 다 물질을 구별한 것인가?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십일조를 주님께 드렸다고 해서 십의 구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십의 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청지기 할수 있다는 그런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면서 이 물질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결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에서 주님이 앞으로 가시면 우리가 따라가고, 주님의 때에 우리가 뭘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도 움직이고 물질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항상 우리는 뭐 십일조를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물질은 내 마음대로 쓸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의 지혜대로 우리가 쓰고 그리고 벌고 그리고 나누어 주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믿고 맡겨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쓸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한 크리스천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구별한다는 의미의 중요한 것은, 물질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물질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되어서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가 시간의 성별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시간도 네 것이 아니다. 네 시간 내 마음대로 못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목숨을 가져가시면 그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단지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24시간, 일주일, 365일 모두 주님의 시간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고, 시간은 내 것이 아니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청지기 해야 되는, 아주 귀하게 청지기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시간의 성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성별을 얘기할 때 에베소에서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말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간을 구원하라, redeem. 이거는 구속해라, 구원해라. 네, 아주 구조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시간이 될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시간과 연결되어 지금의 시간이 영원한 지금의 시간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시간이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 내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주님의 시간인 이터널 나우와 연결되지 않으면 이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7일만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24시간, 일주일, 365일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면서 이 시간까지도
구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낭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접붙임을 당한 시간이 될 때 우리의 시간이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게으르게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못해 하면서 이 시간을 낭비하고 허무하게 절망하며 그렇게 보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구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시간의 성별로 인해서 거룩한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성숙하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구원받는 그 아주 좋은 예가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쉬라, 그리고 떠나라, 가라, 머물러라. 이런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순종하는 훈련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시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게 되면 결코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훈련을 하면요, 다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미스테이크,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게 되면요, 우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들의 시간이 구원을 받고 영혼과 연결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성별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시간이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나의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식일만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따라 기다리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물질, 시간, 몸을 성결하게 구별할 때 이제 삶이 성별해지고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는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삶의 설명, 성별입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은 보고 듣고 말하는 이 모든 것, 그리고 생활 자체까지도 거룩함에 이르고, 주님께 거룩한 삶을 드리게 됩니다. 어떤 약이라고 하더라도 요새 의사라도 삶을 교정하고 치유해주고 성별해 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성별해 지는 것인데 이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삶을 성별하게 치유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 삶 전체, 보고 듣고 말하고 시간과 재물 모두가 주님이 소유하게 하심으로만이 우리의 삶까지도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치유, 삶의 거룩함, 이 모든 것들은 시간과 물질과 몸을 할례받고 주님 앞에 모두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고 그것이 내 것이냐, 주님의 것이냐, 이거를 구별하는 거기에서 바로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성결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세상으로 향한 복잡한 길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만 정결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복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결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그들에게 복이고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이 모든 그 통로를 통해서
거룩한 영성을 이루어 나가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세상에는 여러 가지가 복이죠. 오복도 있고 뭐 장수도 복이 있고 뭐 자녀들을 잘 둬야도 복이 있고 뭐 사회에서 명예가 있어도 복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 안에서는 성결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성결이 복이고 성결한 삶이 복입니다. 왜? 이 성결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보게 되고 성결한 눈이 되고 성결한 귀가 되고 성결한 입이 되어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한 그리스도인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정말 큰 귀한 복이고 그리고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성결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의 입은 할례를 받았고요. 눈과 귀는 할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은 구별되어 여러분의 것과 주님의 것으로 구분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물질을 여러분이 잘 청지기 하고 그 물질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아닌지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며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지금 성결의 복,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성결의 복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결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도 이러한 성숙한 단계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성결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윷남옥 TV의 구독자를 위한 모임을 한 번 더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10월 31일 목요일 12시 정오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나는데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점심 식사, 장소 사용료, 윷남옥 저서 한 권 포함 그래서 이 집회에 참석하는 등록비는 3만 원입니다. 10월 1일 화 아침 8시부터 10월 5일까지 이 기간에 입금하시는 분은 모두 등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카페에 들어와서 이것을 잘 모른다 그럴 적에는 여러분들이 그 성기미 목사님들을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회에 대한 문의라든지 아니면 랜드워크라든지 아니면 다른 의문점이 있어서 뭐 질문하고 싶으시면요. 여기에 나온 우리 성기미 목사들에게 전화하시면 여러분이 통화가 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요.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여러분 듣기가 좀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올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말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에게 또 이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